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폐업이냐 버티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곳과 구별될 수 있다면 버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수많은 카페 중에 저가를 앞세우는 카페 프랜차이즈가 있는 것을 아실 건데요. 비슷한 카페 중에서도 쉽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버티는 일보다 폐업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지출되는 돈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자주 벌어지면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장사가 잘 되면 버틴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은데요. 알쏭달쏭 한 수입과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수타 소바 체험 교실을 열었으니 덜컥 겁도 나고 그랬습니다. 계속 버텨야 하는 건지 고민도 되었죠. 깨달은 점은 벤치마킹할 대상이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더군요. 가령 손님이 내 가게를 선호하는지, 앞으로 몇 달 안에 다시 방문할 건지 통계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표본 수도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를 판단하려면 10명, 20명과 100명, 200명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표본 수가 너무 적으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싶다면 되도록이면 많은 손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작했으면 안개가 걷히는 시간까지 해봐야 합니다. 또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선택해야 하고요. 사업이 소강상태일 때 버티기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상품에 자신감이 있을 때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상품성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손님이 사용하기 편하거나 남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기술력 같은 거죠. 소비자들이 돈에 여유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음식이나 상품일 것 같은데요. 다만 버티는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메뉴를 팔거나 정체성이 흐릿한 상품의 가치를 두고 버티는 거라면 옆에서 누가 말려줘야 합니다. 카페나 식당을 개업하면 몇 달 동안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보통 겪는 일인데요. 상품성에 문제가 없고 오픈 시기 손님들을 잘 치러냈다면 강태공처럼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모두 자신의 몫입니다. 어느 날 불쑥 낯선 이가 찾아와 개업 때 받았던 첫인상이나 상품성이 어땠는지 미주알고주알 피드백을 떠먹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은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잘했어. 할 만큼 했다. 사실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나를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